네.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 네. 안희정 후보를 아주 뭐 야무지게 씹어제끼시더라고요. 저는 안희정 후보를 씹지 않습니다. 그 껌도 아닌데 왜 씹어요? 아니 굉장히 많이 씹으시던데 제가 보니까. 아니에요. 네.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항심소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대선 출정할 때 연설문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안희정 씨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거든요. 왜냐면 대부분의 이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말도 잘 못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생각이 상당히 짧으세요. 네. 그래서 짧은 말로밖에 못 하시는데 안희정 씨는 비교적 길게 말씀을 하시고 또 비교적 말이 돼요. 그런 분들이 후보 선언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네. 마치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의미로 정도 나올 줄 예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딱 그 기대를 가지고 연설문을 딱 읽는 순간. 이 순간? 실망이 컸습니까? 이 뭐야? 오. 이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연설문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기연사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이 연설문에 대체 우주자는 거냐?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. 네, 선생님, 그날... 죄송한데 꽁트는 그만하세요. 아 진짜 아니 많이 버거워요.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.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아니 재밌게 좀 해보려고 아니 콘텐츠를 연구를 하셔야지 그걸 꽁트로 메우시려면 어떡합니까. 아니 요즘에 대세는요 네. 재미있게 쇼를 해야 된다. 네. 쇼 이러는 거잖아요. 아하. 지금 만마이스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. 아 안희정 지사의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우리 교수님을 분노케 했습니까? 아,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. 네. 느끼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안희정 씨가 왜 대통령하러 나왔어요? 대통령 되겠다고 왜 나온 것 같아요? 봐요,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시사, 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우리 김용민 선생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. 근데 김용민 선생도 말을 못해, 이렇게 되는 선언문은 혹시 보셨어요? 예, 좀 봤습니다. 예, 좀 봤다잖아요.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, 그걸 딱 읽으면서 감동이 쫙 온몸에 스쳐가는 그런 걸 느끼셨어? 아니 너무 좀 구태의연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들었죠. 적절한 비판입니까? 적절한 비판이라 키 포인트를 잘 찍으신다. 사실 안희정 지사 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, 새 인물. 그렇죠. 그 유의 이미지가 강한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, 시대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네.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좀 젊으니까 젊은 저를 선택하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이 사회, 국가 패러다임이 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군요.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또 잘 못하죠.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. 차라리 제가 시대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.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교체해야 될지 국민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. 이런 마음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. 마치 내가 시대 교체를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세요. 여러분 시대 교체가 뭔지 아시죠? 모르셔도 가만히 있으세요.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.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했습니까? 제가 안 그랬고 김용민 선생님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그 메시아가 도래한 것처럼 너희들 기대하라. 신천지를 열겠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밑줌에서 그러면 안희정 지사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화 연결 됩니까? 그런 말을 했는지 우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용진 큰 꺼내냅니다. 황상민 쫄았습니다. 황상민 쫄았습니다.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네. 김용민 씨는 내 이름은 좀 빼줘 내 이름은. 근데 그거 지금 재욱 씨나 사실 그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안희정 씨 지지율이 5% 수준이었어요. 네.
그 선언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뭐 20% 수준까지 네네. 올라간 거예요. 네.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. 아니 뭐 그 전화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. 뭐 확인하고 저럴 게 뭐 있어. 건강한 거 맞지? 내가 볼 때 그냥 발버둥으로 보이는데요. 아, 그냥 비세요. 한번 봐달라고.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캐스트 들어봐요. 자세한 내용 다 나있어. 교수님 그 안희정 지사가 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? 그거는 안희정은 세컨드 문재인 씨거든요. 그 부각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안희정 네. 씨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. 그는 문재인 씨 개인의 특성보다는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. 그것도 야당도 진짜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.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꼴 문재인 씨예요.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에 대한 그 기대가 문재인 씨로 뭐 성화가 되고 폭발해야 되는데 네. 이 문재인 씨한테 그만큼 기대하기는 뭔가가 불안한 구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불쏘시개로 백업해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문재인 안희정은 뜰 이유도 없었고 어차피 사그라질 것이다? 아니에요. 어차피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네. 충분히 안정적인 지지가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네. 만들어주는 거예요. 보조제 역할에 그렇죠. 그래서 문재인 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는 네. 마치 안희정 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. 그 이야기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 지금 굳이 극복할 필요가 없거든. 시대적 소명은 안희정 씨가 제가 사실은요 안희정 씨의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면서 네. 이분이 본인이 조금만 이 선언문을 잘 썼으면 본인이 문재인 씨를 극복할 수 있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공감시킬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출마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20% 수준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와버리는 10% 수준 예, 이재명 씨. 그분은 왜 그렇게 됐는가? 네. 그 사이에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뭐 한 것도 없어요. 사실은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, 이게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네. 그럴 때 누군가가 강하게 그냥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렸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거든요. 네. 그런 기대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네. 대중의 마음은 누구한테 쏠리는지 아세요? 이재명. 그렇죠. 이재명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이재명 씨와 가장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그 사람을 이재명 씨가 공격을 할 때 네.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 이재명 씨 인기는 올라가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속에 적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되면 이재명 씨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탄핵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씨는 바로 그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새로운 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네. 이재명 씨는 혼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그 적을 누구를 설정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바로 많은 국민들이 마치 구세주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분을 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 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? 1등이니까.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지금 1등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. 보이기 네.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국민들의 심정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.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공격을 할 때 이분은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재명이 다시 뜨겠군요. 그럼요. 탄핵이 기각되면요. 문재인 씨가 죽어요. 이거 예측은 최욱 씨가. 제가 했습니다. 예, 그 이야기는 예, 두 달 전에 제가 했습니다. 왜 죽는지 아세요? 약 올라서 죽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 뒷걸음질하다가 지잡는 수준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분명한 과학적 사실과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달라지는 거죠.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아까 상당히 구세주와 같은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적이라고 상정할 때 그 구세주가 등장하는가. 문재인 씨의 적은 누굴까요?
문재인의 정. 예. 누구랑 같이 대비될 때 문재인 씨의 특성이 더 가치롭게 부각될 수 있을까요? 아. 누군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네. 딱 이야기를 하세요. 네.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. 최순실. 네, 이제 알겠죠. 네. 뭐 우리 황상 교수님 모시고 지금 대선 주자들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. 그 심리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수긍이 되세요?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? 네. 알아는 들으시겠다. 네.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. 알아들었다 해. 빨리. 해. 근데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.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들어보십시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맘마이스 전력 질주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황상민 박사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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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